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을 흡수하는 나무젓가락을 관찰하는 놀이를 할 거예요. 나무젓가락이 물을 흡수하는 과정을 관찰하며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나무젓가락, 물약통, 물, 물감, 그리고 쟁반이 필요해요. 먼저 나무젓가락이 분리되지 않도록 살짝 부러뜨려 주세요. 부러뜨린 나무젓가락을 쟁반 위에 올리고 치읓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물약통에 물과 물감을 넣어 준비해 주세요. 이제 나무젓가락 중앙에 물감물을 떨어뜨려 주세요. 와! 나무젓가락이 퍼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건 바로 나무젓가락에 물감물로 물들여진 부분을 통해 물을 흡수해서 나무젓가락이 팽창하면서 꺾인 부분이 펴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나무젓가락 대신 꽃 모양 색종이를 접어 물 위에 올려 꽃이 피는 모습을 관찰해 보아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즐거운 직콕놀이 시간 보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